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골드로 성장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산아를 만나기 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화장품 회사에 취직해서 교육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임신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38주까지 2시간 거리를 출퇴근을 했고요. 출산을 하고 나서 바로 회사에 복직을 해서 다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작은 저기 쇼핑백이 보이시나요? 강사들도 1년에 한 번씩 제일 성과가 좋은 강사들을 뽑아서 이렇게 그 순위를 정하는데 제가 그 순위를 놓치지 않고 늘 순위 안에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려웠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었어요. 꿈 많은 아이들로.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아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열심히 계속해서 일을 했지만 뭔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변하는 게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제가 그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내가 지금 젊어서 고생해야 내 아이들은 고생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기회를 잡고 싶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남편과 독박 육아를 하면서 또 대학에 편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년을 꼬박 한 번도 휴학을 하지 않고 또 대학 졸업장을 따내게 되었죠. 그런데 현실은 바뀌었을까요? 현실은 제가 그렇게 300시간, 거의 하루에 300시간 같았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매일매일이 300시간 같았어요. 그런데 현실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자 무엇이 올까요? 골병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프게 된 거예요. 아이들도 열심히 키우고 싶고 나는 욕심도 많고 꿈이 많은 엄마인데 제가 움직이는 것만큼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더니 결국 이렇게 몸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게 됐고 그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러지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러지뿐만이 아니라 맥관부종이라고 해서 입술이 붓거나 눈이 갑자기 붓거나 저는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되었을 때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약들을 계속해서 복용을 하게 되면서 또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너무 심각한 부작용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졸리고 피곤하고 처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던 중에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면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뭐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 당시에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지금의 스폰서님이신 저희 언니를 통해서 친언니를 통해서 유산아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산아를 만나고 비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보이는 이런 사진들에 있던 증상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어요. 영양을 채웠더니 제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산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앉아계신 자리에 와서 시스템을 들으면서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노동 수익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걸 꿈꾸고 있었구나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유산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산아를 만나고 골드를 도전하게 된 계기는요. 일단 첫 번째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시스템에 계속해서 참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성공자분들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 일이 진짜 되는 일이구나라는 강력한 비전을 볼 수 있었고 눈으로 직접 제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한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또한 저희 함께 저를 유산화로 끌어주신 저희 스폰서님들이 이 일은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걸 성장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 나도 할 수 있다. 이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팀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폰서님들께서 무한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제가 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나를 믿는 결단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 난 정말 할 수 있다. 된다. 간다. 나는 내가 이긴다. 라고 진정한 결단을 하는 순간 제가 골드를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되는 일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골드를 도전하게 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골드를 도전하면서 잘한 점은요. 계속해서 결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되는 일이라는 걸 저보다 먼저 성장하신 분들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고 첫 번째로 저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이런 시스템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참석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 풀 참석을 하였고 그리고 제가 요일별로 시간별로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타임 스케줄을 작성해서 진행을 하였고 운전할 때 셀프 리더십으로 소연아 너는 오늘도 해낼 거야 할 수 있어 라는 셀프 리더십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약속 잡기 무조건 약속 잡기 쉽지 않죠. 하지만 약속이 없어도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정말 약속이 없다면 작은 카페에 앉아서 저의 일정을 정리한다든지 누구를 만나야 할까 어떤 분들에게 건강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했던 것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저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를 만났던 모든 소비자분들이 지금은 다 사업자로 전환이 되었죠. 그리고 SNS를 활용했는데요. 제가 SNS에 저희는 출근이 없지만 출근샷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섭취하고 있는 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산화를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폰서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님과 밀착하고 스폰서님들이 안내하시는 대로 저는 저는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실행했던 것이 제가 잘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쉬웠던 점도 있겠죠. 이 아쉬웠던 점들을 제가 보완해서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한 배려입니다. 제가 파트너님들에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안내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배려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막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가 성장하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배려가 아니라 그 배려는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제가 더 결단하고 더 강력하게 파트너님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속 조치입니다. 제가 제품 후속을 정말 잘하는데 이만큼 제품 후속을 잘한 만큼 유산화의 비전을 더 많이 후속으로 관리를 했다면 저에게 사인업을 하셨던 모든 분들이 지금 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공들여서 후속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더라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제가 충분하게 배려를 하지 않고 제가 더 강력하게 끌어주고 여러 파트너님들께 이야기를 했다면 더 제가 성장하면서 더 고른 성장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열심히 파트너님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골드 디렉터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가 아닌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는 또 스폰서님들의 응원들이 있었고요. 스폰서님들의 이 정말 우리 소연 리더님 골드로 성장하셔야 하는데 라고 하셨던 그 수건을 제가 풀어드릴 수 있어서 그리고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제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 편입도 하고 졸업장을 땄다고 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그거 쓸까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을 거니까요. 저는 진정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이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제가 정말 잘 키우고 싶은 저희 아이들의 원하는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꿈꾸는 엄마가 된 것. 그리고 남편의 건강 챙겨줄 수 있는 아내. 그리고 남편의 그 어깨, 가장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아내가 된 것. 그리고 도전하고 성장하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건강한,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바른 리더가 되었습니다. 네, 유산화는 정말 되는 일입니다. 평범한 우리가 누구나 할수 있는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이 유산화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변화시키는 방법을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유산화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있으시군요. 없다면 꿈을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그 꿈은 유산화 안에서 분명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